무도 뭐 사용하세요? 앞으로 빨짝? 네. 처음으로 했는데. 자, 다시. 내려가세요. 자, 조형님. 네. 앉아 올리고 업힙 하셔야 돼요. 아, 앞으로 자전거 잘 타고 싶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터보는 잠깐 써야 되고. 아, 네. 그래서 EMTB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모드는. 네, 저는 처음에 땀이 안 나면 일단 투어 모드부터 쓰거든요. 아, 이거 일단 하세요. 일단 됐지. 성공하시니까. 앞으로는 어필에서 항상 안장 올리고. 안장을 내리고 엉덩이 들고 타는 거는 안 되나요? 이게 긴데 못 올라가죠. 테크닉 섹션에서는 이제 지쳐서 더 못 올라가고. 오케이. 네, 짧으면 상관없는데. 다 올리면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적당히 올려놓거든요. 네, 결국 네. 이제 안장을 내려놓고 페달링을 많이 해서 산을 많이 타게 되면 일단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 자, 다시 길을 잘 선택하세요. 올라오셔서 한숨 돌리고 다시 내려가세요. 네. 자, 페달링을 리듬 있게 하셔야 돼요. 꽉 굴리지 마시고 여기 사이로 지나가셔야 돼요. 사이로, 사이로 앞에 보고, 앞에 딱 보고. 그렇죠, 딱 보고 앞에 보고. 90% 자, 정신이. 자, 내려보세요. 왜 실패하신 것 같으세요? 방금 전에 마지막 속에 네. 갑자기 또 급한 대로 가버렸어. 급한 대로? 네. 네. 우리 실패하는, 실패한 원인도 틀렸어. 네.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타서 실패한 이유도 틀렸어요. 네. 요거를 밟아서 미끄러져서 못 올라간 거거든요. 딱 보고! 앞에 보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잘 통과해서 오셨죠? 일로 가셨어요. 일로 갔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바퀴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여기서 방향을 트는,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뒷바퀴는 여기 밟을 수밖에 없어. 딱 보고 앞에 보고. 네. 근데 코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나무뿌리 하나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다 올라와 가지고 안 내려도 되는데 요거의 디테일을 놓쳐서 한번 내리면 앞 사람들은 저기 가고 나는 또 내려서 끌고 천천히 가서 계속 벌어지고 힘들고 숨차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요거 뒷바퀴가 요거를 밟아서. 그럼 뒷바퀴가 요걸 안 밟으려면 어떻게 갈까요? 더 좀 가서도 안 도르셔도 돼요. 그냥 일로 가시면 돼요. 네, 이게 높아 보인다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로 도니까 이걸 밟는 거예요. 네, 그냥 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높은 쪽으로.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돌아가도 되지만 안 돌아가도 되는 길이거든요. 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일로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돌릴라 그러실 때 어떻게 돌리셨어요? 여기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무조건 앞바퀴가 대부분 뜨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앞바퀴가 슬립이 나거든요. 이렇게 매달려 오잖아요. 여기서 돌리는 건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몸을 이게 아니라 이 정도 느낌. 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니까 과하게 돌렸다. 예. 네, 아니 이게 네? 손으로만 돌리시니까 상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시선하고 상체가 같이 돌아야 되는 거. 어? 사이로 지나가셔야 돼요. 사이로 앞에 보고, 앞에 딱 보고. 그렇죠, 딱 보고 앞에 보고. 딱 보고 앞에 보고. 딱 보고 앞에 보고. 근데 이렇게만 돌리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순간 상체는 일단 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딱 보고 앞에 보고. 네, 세워지면 오르막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가겠죠. 네, 페달링 더 안 나오고 앞바퀴는 그립을 못 잡고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슬립이 나거나 아니면 들려서 꺾이거나, 그러니까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네. 그건 처음 듣는 얘기다. 네. 진짜.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페달을 이 울퉁불퉁한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굴리셔야 돼요. 막 세게 굴리면 튀기밖에 안 하니까. 자, 여기서 요 사이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요 사이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요.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요.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요. 그렇네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 자, 여기서 돌릴 때도 그대로 자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니까. 네.
자전거가 세게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이 이제 요 길에서 제일 쉬운 길이고, 네, 길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바위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일자로 올라오기 위해서. 일자로 여기 바위만 타고 올라오면 그냥 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로 가거나. 네, 그래서 이런 트레일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내가 어떤 라인에서 어떤 기술을 쓰면서 올라갈 건지를 계획하시고, 이번에는 일로 올라왔다면 저번에는 절로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써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예. 한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제일 안 늘어요. 예. 한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제일 안 늘어요. 예, 아, 그냥 뭐 올라가다가 안 되면 한번 끌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준호님도 다시 하시라고. 예. 어떤 분은, 유피디님은 앞에 사람이 막혔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올라갈 거 하고 옆으로 돌아오시고, 앞에 막혔을 때, 나는 그냥 막혔으니까 같이 서야지 하면 결국 내 거 하나 내가 못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네. 자, 갈게요. 수고하세요. 아까 성공하지 못한 길로 가셨어야죠. 애쓰다고. 어, 성공! 유석 성공! 괜찮아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요거에 보면 뭔가를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쵸? 예? 레이싱 쪽으로 할게요. 드롭, 레이싱 드롭. 여기는 뭐 속도를 내서 오면 이제 뭐 레이싱 드랍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단차니까 롤링으로. 네, 그거보단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매뉴얼? 그죠, 이제 베이직 드랍. 매뉴얼을 해서 베이직 드랍을 하면 이게 거의 평평하니까 쭉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거는 이제 전 바니홉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호핑을 또 할 수 있죠. 네, 호핑을 하면 개념이 조금 다르죠. 호핑은, 네, 드랍은 단차를 수평하게 가서 랜딩을 안전하게 하는 게 드랍이고, 호핑은 어쨌든 점프잖아요. 그쵸? 한번 떠서 넘어가서 랜딩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런 지형에서 잘만 하면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네, 훨씬. 그래서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진입부터가 살짝 원래 지금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리듬을 잘 찾아오셔야지, 네, 여기부터 뒤로 빠지거나 여기서 속도가 많이 죽으면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리듬을 잘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딱 해야 될 포인트에서 잘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위에서 리듬을 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들어. 뭔가 일어났는데 빨라갖고. 위에서 리듬을 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들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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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자, 하실 수 있겠죠? 예. 독수리님. 예. 네. 이 장애물들을 피하지 마시고 최대한 직선으로 진입하셔야 드랍 하기가 쉬워요. 여기 S자로 돌아가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고 네. 펌핑. 타이밍이 살짝 느리니까 아프신 거예요.
오, 나이스. 괜찮았다. 근데 두 분 다 타이밍이 살짝씩 늦었어요. 앞바퀴가 키가 떨어진 다음에 하니까 하면서 앞이 기운이. 업, 다운, 땅, 땅, 땅. 나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 브레이크 안 잡고 내려가는 것부터 하셔야겠어요. 베이직 드랍이에요. 매뉴얼 하시면 돼요. 오.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좀 지저분하죠. 여기가 지저분해서 저기 가셔서 정작 타이밍을 좀 놓치세요. 타이밍이 지금 다 늦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기준을 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딱 날아가야 돼, 앞바퀴가. 여기서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앞바퀴가 여기쯤 갔을 때, 하시니까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나냐? 했는데 허당의 느낌이 나요. 왜 허당의 느낌이 나냐? 아래로 꺼지니까, 자전거가. 받쳐주지 못하고, 땅이 딱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탁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고, 앞바퀴가 아래로 기운 상태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지면, 자전거가 더 진행된 다음에 되잖아요. 아래로 더 꺼지고 기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업, 업, 다운, 다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기 나오죠? 다운, 매뉴얼 연결 동작 콤비네이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흐름을 타셔야 되니까. 제가 리듬을 타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가다가 저기 가서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뭐 하세요? 업. 거기 가서 뭐 하죠? 업 하잖아요. 응. 그럼 리듬이 안 나오죠. 예. 네. 우리가 매뉴얼 할 때 업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뒤로 빼는 거? 아니, 아니요. 매뉴얼은 뭐죠? 펌핑을 할 때? 다운. 펌핑은 뭐가 중요해요? 다운. 다운업. 다운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가서 결국 뭐 하신다고요? 업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박자도 안 나오고 템포도 안 나오는 거예요. 트레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를 계단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계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업, 다운으로 들어가면서 저기 가서 펌핑할 준비를 하는 거죠. 다운 업, 다운 업. 이해되셨죠? 그렇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업과 다운으로 저기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리듬. 그렇게 하셔야지 힘이 나오고 리듬도 나오고 타이밍도 잡히고. 지금은 여기를 그냥 뉴트럴로 간 다음에 저기 가서 다운업을 하려니까 타이밍이 생각보다 가파르네. 힘을 안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만 하시는 거예요? 금방 업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또 놓쳐버렸어. 여기서 들어가듯이 뛰어 들어가듯이 업, 다운업 하는 거예요. 업, 다운, 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업, 다운, 업 타이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업, 다운, 업 하는 타이밍에 매뉴얼을 하시는 거예요. 업, 다운, 업 하는 타이밍에 호핑을 하면 점프가 되는 거고, 업, 다운, 업 바니오브를 하시면 점프가 되는 거고. 그쵸?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리듬을 잘 타시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트레일에서. 요 지형을 잘 활용하셔서. 그, 마지막에 쫄아가지고 힘을 빼시니까 자전거가 드랍이 되다가 쳐졌어요. 나이스. 업,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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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업, 업. 나이스, 나이스. 브레이킹 이제 살짝 풀고, 풀고, 점점 속도가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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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잘하셨어요. 발이 뜨면 안 돼요. 발을 미셔야지. 발을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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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여기 양쪽으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손을. 뱅크 있고. 이런 코너링이 연습하기가 딱 좋아요. 일단은 좋은 이유는 플랫하지 않고 뱅크같이 지형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아래로 고조차도 있어요.
약간. 그렇죠. 어, 올라갔다 그러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고속차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이제 그 2D가 아니라 3D로 움직이셔야 돼요. 상하, 좌우. 그러니까는 펌핑 앤 롤링과 그다음에 핸들링을 통한 코너링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 지형들이 이제 요런 지형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오, 시린님, 코드베이커! 여기서, 하나. 오, 시린님, 코드베이커!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잘 나오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 핸들링 하나, 둘, 셋. 여기서 핸들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핸들링 하나, 둘, 셋. 오. 아, 네. 여기서 핸들링 하나, 둘, 셋. 펌핑이랑 지금 다 들어갔는데 지금? 네, 다 들어갔어요. 업다운 하면서. 펌핑이랑 핸들링 다 들어간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펌핑 트랙에서 한 다운업? 다운업은 아니에요. 네, 뉴트럴, 상체를 숙여놓고 펌핑을 내 품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롤링식으로요? 다리는 펌핑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이었잖아요. 이 세우는 동작만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다음 코너 진입을 위한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이에요. 상체만 안 드는 다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죄송한데 이게 아까 몸 빨리 지나가고 저희가 네. 잘 모르겠는데 자, 구간별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로 보니까 더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자 여기예요. 여기서 손으로 진입을 해서 다운업, 여기서 다운업, 여기서 다운업이. 자, 다운업은 알겠는데 네. 나머지는 그 저희가 배웠던 뉴트럴 자에서 핸들링, 좌우 핸들링. 네, 몸으로 하는 거 아니고 좌우의 핸들링. 오케이. 네. 하신 거 보면은 다운을 이 만곡점에서 하시는데 맞아요? 다운업에서 네. 다운. 자, 만곡점에서 하는 다운. 이거는 그냥 그렇지. 자전거 놓고 설명해줘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지형을 좀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 솟았죠? 네. 솟았고, 자, 코너의 정점은 지금 여기에요. 5대5. 진입과 탈출. 자, 여기가 정점이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핸들링. 그쵸? 그 다음에 지형이 아래로 들어가니까 뭐가 돼야 돼요? 다운? 다운. 다운 핸들링. 다운 핸들링. 다운 핸들링이에요. 다운 핸들링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업. 업. 여기서는요? 다운 핸들링. 다운 핸들링. 그쵸? 자, 수도. 죄송한데, 그 뒤, 딱 그 변곡점 있잖아요. 네. 딱 거기 그 포인트. 네. 업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운 핸들링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보세요. 네. 업, 다운 아니에요. 네. 업, 다운.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죠. 아. 네. 업, 다운. 여기서 하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뉘앙스만 가져가시면. 이거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좀 애매해갖고 질문 드린 거거든요. 네. 딱 거기서 그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지 안 그런 건지. 여기서 그 포인트가 아니라 오케이. 네, 여기서 어디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하실 수도 있고 여기를 경계로 하실 수도 있고 이 흐름만 잘 타고 가시면 돼요. 리듬만? 네, 리듬만. 어쨌든 지형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오케이.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너는 여기랑 여길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 코너를 도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코너인데. 친구밖에지. 좀. 여기서 자 아래로 들어가면서 코너링. 오. 코너링 코너링 오. 여기서 자 아래로 들어가면서 코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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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제 슬로우 모션은 느껴. 자, 알을 들어가면서 꿀놀이. 꿀놀이. 오. 정말 이해 못하고 있던 거 아니었죠? 어쨌든 이 지형에서 중요한 거는 상하의 업다운이 아니라 코너링이. 네, 코너링이 더 먼저 중요하고 업다운은 리듬만 잘 타시면 돼. 그냥 이 땅이 주는 리듬을 느끼면서. 아시겠죠? 이거를 다운업 다운업으로 찍어가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자,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나보다 한 발 잘 타는 사람 앞을 쫓아가, 아니 뒤를 쫓아가서 이런 코너링을 타는 모양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쵸? 지금 코너 이렇게 타는 모습을 내 앞에 타는 사람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타시는 것도 엄청 빨라하고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고 타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한 발 잘 타는 사람 뒤를 쫓아가기도 되게 어려운 게 화산 자전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그러면 내 눈앞에서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근데 자전거는 맨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만 보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산악자전거의 어려운 점이란 말이죠. 보고 배우기가 힘들어. 이렇게 정제해놓고 반복 연습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 뉘앙스를 조금 흉내내 보시려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저 같은 속도에서는 쇼턴이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속도로 못하면 약간 미들턴이 되는 거죠. 호흡이 더 길어요. 리듬도 다르고. 근데 점점 그렇게 빨리 가면서 리듬을 쇼턴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저는 거의 쇼턴이에요 지금은. 예. 포인트로만 가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로.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루즈하게 오시면 쭉, 쭉, 쭉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속도가 예. 좀 빠르셨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예. 뉴트럴 엉덩이 딱 세우고요. 핸들리. 오. 야. 핸들리. 오우! 너무 빨랐죠? 다시 해보든지. 네. 타셔야 돼요. 라운드로. 알겠습니다. 라운드로 타고, 여기도 라운드로 타고, 저기도 라운드로 타고. 독서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 가운데 길만 타세요. 맞아요. 지금 가운데 왔어요. 네. 여기 라운드 타고 넘어와서 라운드 타고 네. 넘어가서 라운드 타고. 네. 네. 속도가 더 빠르면 그러면 이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직선으로. 아 위험했다 지금. 여긴지도 몰랐어. 난 더 나가지 나오는 줄 알았어. 네. 내려오자마자 바로 시작이야. 내려오자마자 바로 시작. 어, 괜찮다. 어, 마지막이 안 됐어. 자, 여기 타셔야 돼, 여기.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괜찮다. 어, 마지막이 안 됐어. 자, 여기 바깥쪽을 타셔야 돼요, 바깥쪽. 좀 천천히 타보래. 천천히 상체 낮추시고, 상체 낮추고. 바깥쪽, 그다음 바깥쪽, 그다음 바깥쪽.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깥쪽을 타시고 넘어와서 여기 바깥쪽을 타시고 넘어와서 여기 바깥쪽을 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좌우좌우를 넓게 펼쳐서 타시기에는 자세가 다 너무 높아요. 위로 뾰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하겠죠, 중심이. 더 낮춰서, 넓혀서. 아시겠죠? 그래야지 좌우 핸들링을 해도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준호님 자세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세가 낮은 건 유피디님밖에 없어요. 유피디님은 더 안 낮추셔도 돼요. 진짜요? 네네네. 나 어떻게 탔냐? 여기서 나 튕겨 나가는 줄 알았어, 아까. 제로맨님 오세요. 자, 거기 조심하세요. 낮춰서. 낮춰서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가 타이트해요. 네,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로맨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일로 다 지금 여기서 네. 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 여기를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러니까 라인 이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짧네. 네, 여기가 짧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코너를 다 너무 늦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 코너부터가 이미 여기 밀려서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페이스에 맞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건 아니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아예 천천히 와갖고 제대로 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 저기서 시작해야 돼. 저기서 가도 돼요? 네. 자 뉴트럴 낡고 넓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걸 잡아줘.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걸 잡아줘.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걸 잡아줘. 둘 셋 바로 꺾는 거구나. 보셨죠? 예.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네 하나 둘 셋 둘 셋이 빨라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들어가서 하나 둘 셋 그렇죠. 조금 더 기울면 좋겠죠. 오른 세 번째 거를 하나 오 오 너무 과진이 됐어. 네. 찍었어. 아, 벌써 살리셨네. 오! 잠깐만요. 쏘. 야, 탈출해, 제왕. 괜찮았어요? 네. 저기 라인 이탈했어요. 네. 네. 자, 다시 한 번. 너무 빨리 안 해도 돼. 라인은 지금 정확하게 세 개 다 거꾸로 타셨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꿋꿋하게도 너무 빨리 안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 세를 놓쳤네. 가속이 너무 빨랐죠? 마지막에. 네, 브레이크를 적당히 푸셨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여기가. 자, 이제 가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하지만 다음 코스를 위해서 생각보다 어려운 코스였어요. 여기가 갔어요? 스니커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나 사탕 걸면 여기 사탕에 있어. 그래요? 잠깐만 코칭이 박으면 그냥 가겠더라고. 근데 브레이크를 릴리지를 잘 하셔갖고 살았어. 사셨어. 아까 형님 엔도 된 거잖아요. 그거 엔도 배워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워서 하는 거야 이거. 거기다 의도적으로 놓으신 거잖아요. 네 놨죠 그냥. 의도적으로 잡고 의도적으로 놓으신 거네. 그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엔도가 되고 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클리어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하는 거죠. 아, 빡치 잡고 있으면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아 놓게 되더라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차라리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데 엔도를 안 배웠으면 일단 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럼 아,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자꾸 팔이 굽혀지니까 뭔가 이러는데 진짜 분명히 엔도였어. 그리고 아, 이상한 엔도였지만 시켰어나? 시켰대요. 네?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사방이 개 많다. 오! 오! 아니, 바로, 근데, 준호님도, 바로. 아, 준호 형님 방금 탈출. 오! 오! 중간에 멈추시면, 뭐, 타고 올라오셨으면 타고 올라오시고, 아니면 끌고 올라오셔서, 일단 또 교육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쭉쭉 갈게요.
보다 땅이 훨씬 좋네요. 아, 지난번에 엄청 질었는데. 완전히 다 질까지였는데. 자전거 드시고요. 자전거 드시고. 자, 여기 앞에까지 오세요. 더 갈까요? 어, 저기 동그란 돌 있는 데까지 가시면. 자연 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그냥 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자, 요 돌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프를 할 건데, 이 돌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몇 년부터 하셔야 돼요? 이 돌을 기준으로? 보셨죠? 네. 자, 얘는 저 돌에서 매뉴얼만 해도 점프가 자동으로 돼요. 뒤로 자빠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 템포에서 이 돌을 기준으로? 자, 보셨죠? 네. 네. 어떤 느낌이 났어요? 앞바퀴는 매뉴얼로 띄웠고, 뒷바퀴는 돌에 어떤 느낌이죠? 걸리는 느낌. 뒷바퀴가 돌에 탁 걸리면요, 앞이 꼬꾸라져요. 그게 딱 바니얼 리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거를 세게 하면 앞으로 세게 꼬꾸라지면 뒤집어지겠죠. 네. 근데 여기는 땅이 아래로 깊지가 않아서 세게 안 꼬꾸라져요. 그냥 툭툭 하면 점프 되는 느낌처럼 가거든요. 이런 게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나무뿌리가 있으면 나무뿌리도 쓸 수 있고, 싱글에 오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거의 대부분 다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죠? 네, 부담감이 있죠.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를 앞바퀴로 치면서 매뉴얼을 하는 연습을. 오케이. 자, 다시. 이 정도 템포로 오셔서 여기서 매뉴얼부터 매뉴얼부터 그 매뉴얼이 되면은 그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되면요? 네. 그럼 이제 그 길대로 쭉 가게 되면 뒷바퀴가 돌에 텅 걸리는 느낌이 나요. 네. 그걸 계속 느끼셔야 돼요. 아니 그 만약에 그걸 우리가 막 실력이 돼서 너무 뛰었다 그러면 네. 반의업인가요? 반의업이 되죠. 자연스럽게 뒤가 탁 튀어버리니까. 오케이. 네. 내가 그라운드에서 반의업을 할 줄 몰라도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매뉴얼이니까 푸쉬하고 뒤로 빼는 거죠. 그렇죠. 막 밀어야죠. 발바닥. 네, 뒤로 밀는 거고. 네. 저기 돌을 앞바퀴로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매뉴얼 하면 자전거가 이렇게 앞바퀴 딱 이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를 툭 쳐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딱 그거 정확한 표현이. 실습인가요? 네. 브레이크. 소대요. 어? 네. 툭. 그렇죠. 오, 정확하게 해줄게요. 다리가 좀 더 펴지면 좋아요. 9번 더? 네. 9번 더 이제. 10번 더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조금 늘리겠고. 그렇게 안 무서워, 해보니까. 여기까지 브레이킹. 푸세요. 빵! 탈출의 다리. 괜찮으세요, 형님? 아, 어떻게 된 거지? 형님,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해. 발바닥을 제가 미는 거라고. 밑에가 가벼워지면. 그래요. 발바닥. 나이스. 지금, 루피디님
이현 씨. 네, 이현 님하고 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뒷바퀴가 넘어갈 때 다리를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은 뒷바퀴가 넘어갈 때 다리가 딱 반응이 오면 툭 굽혀져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넘어가죠. 전 튀고. 땅. 굽히잖아요. 네. 다시 봐야 되겠다. 네. 다리 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브레이크. 낮추고, 팔 벌리고. 그렇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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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이제 놓고. 나이스. 여기를 딱 밀어야 되는데 자꾸 위가 가는 거예요. 위가 가면 흔들려요. 밑에가 가볍기 때문에. 유성아 그냥 다리만 핀다고 생각해봐. 살짝 펴주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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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피기가 안 된다. 다리 피는 게 생각보다 안 돼요. 아, 저게 돼야 되는데. 저게 무서워. 올라가면은. 올라오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좌우로. 높아지가 좋아요. 좌우로 고비치가 또 상하로 고도차가 있죠. 특히 여기 앞쪽도 마찬가지. 여기 앞쪽에서 저기 아래까지 쭉 코너링으로 연결되거든요. 자전거 내려놓으시고. 또,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시고, 여기서 한번 보시고, 밑에서도 한번 보시고. 상하가 있으니까 펌핑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간 거야? 펌프했어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또 보실게요. 네. 내려오다가 코너링 하고 고개 숙이고. 와, 오! 야, 이거 슬로우 모션 나왔어, 지금.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자빠질 거, 자. 이거는 호핑, 난이도 스킬까지. 난이도 극상. 야, 여기 옆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뜨거워! 조심. 브레이크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예 안 잡는 건? 한 10% 20% 정도 건 것 같아. 결국에 계속? 네, 계속. 네. 어디서 특별하게 더 잡지 않고 여기만 더 잡고. 근데 조심해야 돼. 우리 아까도 막 엔도하고 탈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동으로 뜰 때까지 일정한 속도가 나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 뜰 때까지? 네, 뜰 때까지. 뭘 안 해도 속도가 나면 떠요. 네,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호핑을 더 하니까 더 떴고. 네, 조금 더 가지죠. 근데 진짜 다른 거는 뭐 그냥 하겠는데 여기서 속도가 증가되잖아요. 뜨면은 무조건. 근데 지금 강사님은 여기서 스키링 하셨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건 여기 쳐박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스키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전환? 방향전환. 두 번째. 탈출? 아니요. 속도 좋아. 그렇죠. 감속. 감속. 여기서부터 속도가 뜨면 더 난단 말이에요. 순간 떠. 공중에 자전거가 뜨면 순간적으로 밖에 생겼던 저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속이 되잖아. 전보다 뜨고 나서가 속도가 더 빨라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호핑만 그렇죠? 해도 그냥 빨라지더라고요. 되게. 예. 순간적으로 밖에 뜨면 밖에 생겼던 마찰력이 없어지니까. 가속이 되는데 여기 또 이미 코너가 가팔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난 속도를 좀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해야죠. 근데 여기를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다 잡으면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앞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에가 방향 전환이 안 돼요. 앞 브레이크가 그래요. 잡으면 코너에서 잡으면 자전거가 돌질 않아요.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 그러면 일단 앞 브레이크는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아, 놓고 아예. 그렇죠. 앞 브레이크는 놓고. 네, 근데 뒷 브레이크를 잡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킹이니까 속도가 적당히 줄고 그 다음에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는 각도를 더 틀어주고 만들어주죠. 근데 이거 무서워. 경험상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지금 하실 거 뭐냐면 뜨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가셨죠. 네. 스키딩만 하시는 거예요. 스키딩만. 네. 자, 준우 형님 때 이렇게 재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숨겨진 재능. 네. 항상 마지막을 장식. 이분 재능이 있으셨네. 잡는가. 자, 여기서 적당히 브레이크 안 잡고 가면 이미 가속은 충분히 돼요. 자, 이 정도. 자, 그냥 지나가죠. 여기서. 야, 이게. 지금 뒷브레이크는 잡으셨나요? 뒷브레이크만. 저기 앞에서도? 거기에서도? 아, 여기서 이제 다 틀려요. 아, 풀로? 오케이. 네.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아, 진짜 이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앞브레이크는 여기 잡고 올 때 있죠? 그 상태 유지하셔도 돼요. 아, 나는. 탈 때 브레이킹을 유지해도 되고, 뒤만 더 잡으면 되는데, 뒤를 언제 잡으셔야 되냐? 앞에가 돌면. 근데 사실 저는 스키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없죠. 코너링은 배우셨잖아요. 네. 코너링을 한 다음에 앞바퀴가 코너의 정점을 지냈을 때 브레이크만 잡으면 스키딩이 돼요. 자, 스키딩 잡는데 그 담력이란 게 있잖아요. 네. 세게 잡고 백, 살짝 백, 잡고 백. 백을 완전 꽉 잡으면 네. 풀로. 네, 뒷바퀴만. 그러다가 쏠리고 나서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빵 풀어도 돼요. 네. 자기가 원하는 각도가 나오면? 네, 탈출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면. 준호 형님 저기 스키딩 제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스키딩 턴이잖아요. 네. 스키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턴이 중요합니다. 코너링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만들어 들어가셔요. 코너링에서 중요한 게 뭐죠? 기울기 뭐로 하실 거예요? 네, 핸들링을 통해서 각도를 만드세요. 거기서 뒷브레이크만 잡으면 무조건 돌게 돼 있어요. 핸들링을 통해서 각도를 만드세요. 거기서 뒷브레이크만 잡으면 무조건 돌게 돼 있어요. 자전거는 기울기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근데 꼿꼿하게 들어가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돌죠.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뉴트럴 포지션. 아, 자전거. 미들로 들어와서 기울기를 가지고 스키딩. 네. 앞바퀴가 돌았으면 뒷브레이킹. 앞바퀴가 돌았으면 뒷브레이크. 그럼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연습하나요, 저희는? 여기서 위에서. 자전거 있는 데서. 알겠습니다. 견고하게 멀리 보시고. 아, 중간에 너무 일찍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스키딩이 시작했어. 브레이크를 여기서부터 네. 잡 걸고. 잘하셨어요. 두 분 가시면 올라오세요. 더 가서.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안 나왔어요. 더 가서! 거기서! 점프하세요. 더 가서 하세요. 오세요. 다운. 여기서 업, 다운, 스키링, 드로잉,
그렇지? 그렇죠. 와, 멋있다. 업, 다운, 다운, 다운 안 하세요. 업. 오, 점프했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숙이고. 업, 업. 다운, 코너링요.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으시면 앞에 두고 앉잖아요. 브레이크만 잡으시면 안 돼. 쟤는 내려왔나 봐. 저 진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없으시면 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갈까요? 나 하고서 좀 이따가 출발하세요. 내가 찍어줄게요. 나도 밑에서. 다운. 숙이고. 다운. 가서 뒷브레이크. 우르우선. 우르우선. 뒷줄 어디 갔을 때 뒷줄을. 왜 발을 내리세요? 어, 다운, 다운. 어, 다운. 자, 가서 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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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잘했다. 어. 멋있다. 넓게. 다리 넓게. 됐다. 아, 재밌다, 이거. 나도 해봐, 나도 해봐야지. 어, 안 돼. 어, 이렇게,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니네. 야, 스킬은 별거 아니다. 다 스케이팅 하고 있어. 어, 강사님 잘 배웠습니다. 네. 진짜 유익한 스케이팅이 이제 되네요. 저도 좀. 그 조건만 맞춰지면.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겠어. 파크에서 이렇게 그라운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지연이 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벌써 이런. 시각기. 차로 복귀 하면서 그냥 쭉 라이딩. 그래서 한 하나 하나 타고 복귀할 거거든요. 네. 네. 아, 산소 사진.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 기동성 하나 올라가서 목표를 쭉 타고 갈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가 한 10분 동안 있었어요.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속도를 안 줄이니까 점프가 살짝 되더라고요. 어.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너 가세요, 먼저. 네. 제가 나중에 한손 레슨한 거 받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몇 대 더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피해갈 게 너무 많으니까 피해가는 것도 다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예.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핸들링을 안 하고 그냥 교양 개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딱 거기 나무뿌리 있었을 때 방향이 안 틀어지면 살짝 스키딩 걸어서 확 틀어버리고. 어. 네. 제가 뭐 한번 갈까요?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중심이요? 네, 중심이요. 미션! 안 맞을 거야. 미션! 들면 돼, 들면 할 수 있어. 직진으로, 해! 아, 시범 해보셔야죠. 아이, 엔열하면 되는데. 자, 90도로 만들어서 살짝 꺾어서 90도 90도로 만드시라니까. 네, 그 예각이면 못 올라와요. 90도 90도 살짝 S자로 커버해서 90도. 그렇죠. 아, 잘 했어 했어. 어, 좋지 좋지. 비켜줘 비켜줘. 아, 저는 안 보셔도 된다. 저런 데서는 저 턱 앞에서 어떻게든 다이 바퀴를 S자로 그려가지고 90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예감이면 미끄러져. 윤석 군? 유석. 네. 유석아, 너 나오래. 예.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왔었을 때 그곳인가 봐. 선생님 좀 전에 스키링 두 번 연속으로 좌우를 하셨어요. 이제 다운 끝인가요? 네, 다운 끝인데 우리 준호님만 못했네. 다시 한번 거꾸로 갈까요? 네, 다녀오세요. 많이 배웠어? 아씨, 나 다 왜 스키딩이 안 되냐. 아, 비켜줘, 비켜줘. 오. 잘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 오. 저, 회장님, 교육 소감 한 마디. 아니, 식당에서 지금. 나가서 할까요? 나갔어요. 일단은 별로 엔진이 너무 그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네, 이제 좀 저도 많이 힘들지 않게 잘 교육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배우시려는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예, 진도도 나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셨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으로 해서 동호회 레슨 7회 이렇게 길게 해본 것도 처음인데 이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시면 그냥 또 너무 길게 교육을 받기에는 사실 상황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또 안 받고 타기에는 또 궁금한 게 또 많으시고 그래서 적절한 것 같고 또 수업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다치신 분 없어서 네, 또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영상 보고 거기 뭐지? 충남 당진? 동호회가 우리도 교육받고 싶다고 아 당진에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얘기 중이에요. 네. 그래서 충남 당진이라서 좀 놀라긴 했는데 당진 멀다. 네. 그래도 한 3, 4회 정도라도 하실 생각이 있어요. 거기도 한 7분 정도? 그렇게 시작되네. 네. 아, 동호회들이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영상 너무 잘 올려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원래 유튜버예요. 네. 프로. 이렇게 해보니까, 네. 별내 MTV도 이게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 처음 받아보는 건데, 1년에 한 번 동계 시즌에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턴도 사실 잘 못 배웠어요. 네. 숏턴 이런 거 못 배우고 해서. 그것도 좋고, 또 그 사람 가입하시는 분들, 이제 초보들. 네. 배우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두 번째 교육받는 건데도 또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나 뉴트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들고 있고. 엉덩이 왜 안 드시죠? 그래서, 아, 이게 누가 봐주는 거랑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별내 MT가 첫 스타트가 돼서 너무 좋고, 흑목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쭉 올라갈 수 있는. 좋습니다. 네. 네. 종종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짧게라도 이제 간단하게 소감 아까 유성기가 하긴 하는데 별랭 TV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그 레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하고 제로맨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밌고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영상만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내 자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해 주면서 교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7번 받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내 몸이 조금씩 바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게 라이딩 한번 했는데 그 단지 그냥 싱글 탈 때는 저희가 뭐 쇼턴에서 배웠던 핸들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은 오늘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소감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소감이. 예, 저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원하는 걸 잘 배웠고요. 아주 기본기 저는 너무 초보라서 뉴트럴 요 정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욕심 얘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스킵하죠. 스킵하자.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재련맨님 마지막으로. 아, 좋습니다. 짧게. 끝!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너도 안 해? 나는. 내가 들어줄게. 저는 사실, 그, 뭐랄까, 좀 초보분들이랑 배운다고 하니까, 아, 이거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많이 배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영상 때만, 아니, 영상이 아니라. 그냥 뭐 끌고 있어요. 라이딩 때마다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제가 알았다고 했지만 잘 몰랐던 것들 새롭게 많이 배워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타셨던 분들도 같이 이런 교육 장소 있을 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nnah! Cool!
어.